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18 커스터드 밸리 공원 회원께 6월 1일에 커스터드 밸리 공원의 성대한 재개장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이 신나는 행사를 위해 재개장 당일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합니다.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판매하는 음식 노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회원인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테니스 코트와 꽃정원 등 공원의 새로운 특별 시설을 오셔서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긴장을 풀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매우 좋아하실 것으로 확신하며 곧 다시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19 정비공이 그녀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제니퍼는 대기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차를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매우 근심스러웠다. 그날 아침부터 차의 엔진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하고 계속 시동이 꺼졌고 엔진 교체는 매우 비쌀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몇 분 후 정비공이 대기실로 돌아왔다.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점화 플러그가 더러웠을 뿐입니다. 제가 이미 깨끗하게 닦았고 손님 차는 새 차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구서를 건넸고 그녀가 확인해 보니 전체 수리 비용은 $10도 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으며 그녀는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20 다면적인 창의적 활동에 대한 어떤 방해 요인은 너무 이른 전문화, 즉 인생의 너무 이른 시기에 교육 방향을 선택하거나 한 가지 능력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영역에서의 창의적 능력 개발은 비슷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역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의 유연한 전환은 많은 영역에서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지나친 특수성은 해당 영역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가 과소평가되고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사고의 고정성으로 이어지는 반면 지나친 일반성은 혼돈, 모호함, 얕음을 초래한다. 두 가지 경향 모두 영역 간 지식과 기술 이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영역 간 창의성 개발을 위해 응당 최선인 것은 특정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도전을 하기 시작할 때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그것을 다른 영역, 분야, 과업으로부터 나온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분야, 과업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결합하는 것이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21 변호사들은 때로는 소유권을 막대다발로 묘사한다. 이 비유는 약 1세기 전에 도입되었고 법학 교육과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비유는 그것이 우리가 소유권을 분리될 수 있고 다시 합쳐질 수 있는 대인관계적인 권리의 모음으로 보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어떤 자원에 관해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흔히 그것은 여러분이 전체 다발을 구성하는 많은 막대, 즉 판매 막대, 임대 막대, 저당 잡히고, 허가하고, 증여하며, 심지어 그것을 파괴할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토지 한 면에 대해서처럼 그 막대들을 분할한다. 즉 땅 주인, 저당권을 가진 은행,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토지 진입 면허를 가진 배관공,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석유 회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각 당사자는 그 다발의 막대 하나를 소유한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22 인터넷에 관한 한 많이는 아니고 약간 편집적이게 되는 것이 이득이 될 따름이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의 익명성 수준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받을지도 모르는 어떤 자료든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따라 내려오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너무 놀랍게도 그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방식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일부러 우리는 시나리오나 이름이나 지인 혹은 그것으로 입증할 증거 말하자면 사진 를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지를 입증해야만 하는 과제를 설정한다. 일단 우리가 그 정보를 받고 그것이 인지적 검증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이 모든 것이 몇 분 안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수행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다.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우리의 행복에 물리적인 위협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덜 방어적인 경향이 있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23 박물관에 보이지 않는 구역에서 일어나는 활동보다 갤러리에서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게 만드는 박물관 내부의 압력이 있다. 박물관의 수입을 늘리도록 박물관이 강요당하는 시대에 박물관은 점점 더 많은 관객을 문으로 데려오기 위해 자기 갤러리를 현대화하거나 일시적인 전시회를 시작하는 데 흔히 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다시 말해서
박물관이 경쟁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그것의 예산은 흔히 갤러리의 인포테인먼트, 카페와 상점의 상품과 서비스와 같은 소비할 수 있는 박물관 자체의 부분을 우선시한다. 불이 켜져 있지 않은 매력 없는 저장실은 그것들이 논의가 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전시홀에 둘 물건을 처리하는 서비스 공간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박물관이 공개적으로 보이는 겉면에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현대화가 보류되거나 확장되는 소장품을 보관하고 그것의 복잡한 보존상의 요구를 충족시킬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저장 공간은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24. 더 먼 거리를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성공을 만든다는 개념인 하이퍼 모빌리티는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 두드러진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2005년까지 전 세계 도시에서 매일 약 75억 건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2050년에는 사회 기반 시설 및 에너지 가격이 허락하는 한 2000년보다 서너 배 더 많은 인킬로미터를 이동할지도 모른다. 화물 이동도 같은 기간 세 배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동성 흐름은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이 변함없이 도시 형태의 중추를 구성하면서 도시화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이동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장소,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시간, 비용 및 편안함 측면에서 보면 도시에서 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바로 그 과정이 많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에 따라 세계의 많은 도시는 전례 없는 접근성 위기를 직면하고 지속 불가능한 이동성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26. 프랑스 영화 감독인 진 레너 1894 물결표 사인 1979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명 화가 피에어 오거스터 레너의 아들이었다. 그와 나머지 레너 가족은 아버지의 그림 다수의 모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진 레너는 프랑스 군에 복무 중이었지만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1937년에 그는 자신의 더 잘 알려진 영화 중 하나인 라 그란데이 일루전을 만들었다. 그것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지만 독일에서는 상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0년에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그는 미국 할리우드로 가서 그곳에서 경력을 이어갔다. 그는 영화계에서 평생의 업적을 인정받아 1975년 아카데미 공로상을 포함하여 경력을 통틀어 수많은 명예상과 상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영화 제작자이자 예술가로서 진 레너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29. 오즈의 마법사를 동기 부여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로 생각해보라. 도러시와 그녀의 새 친구는 에메랄드 시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장벽을 극복하고 모든 적에게 끈질기게 맞선다. 그들은 마법사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대신에 그 멋진 그리고 현명한 마법사는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자신들의 소원을 실현할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한다. 도러시에게 집은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안한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이며 그녀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집이다. 사자가 원하는 용기, 허수아비가 바라는 지성, 양철 인간이 꿈꾸는 감정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들은 이러한 속성을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생각, 즉 어떤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여행인 오즈로 가는 여정에서 그러한 자질들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0. 에이전트가 자신이 지각한 내용보다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 우리는 그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합리적 에이전트는 자율적이어야 하는데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사전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먼지가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진공청소 에이전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잘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완전한 자율성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데 에이전트가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 설계자가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의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화가 동물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타고난 반사 신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약간의 초기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환경을 충분히 경험한 후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은 사전 지식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의 통합은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하나의 합리적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2월 넘버 30일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이 필요했으며 또 항상 그럴 것이다. 자기 표현 가치에 관한 늘어나는 강조가 물질적 욕구를 끝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세한 경제적 방향성이 서서히 재형성되고 있다. 지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높은 급료를 추구하지만 그들은 아주 흥미로워 자극이 되는 일을 하는 것과 그들 자신의 시간 계획을 따르는 것에 동등한 또는 더 큰 중점을 둔다. 소비는 점진적으로 생존에 대한 필요와 소비되는 재화의 실용적 사용에 의해 덜 결정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지만 음식 가치의 증가하는 구성 요소가 그것의 비물질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상징하는 이국적인 요리를 먹고자 할 증금을 낸다. 탈공업화 사회의 대중은 생산이 생태적 또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소비주의에 점점 더 많은 중점을 둔다. 소비는 점점 덜 생존의 문제이며 점점 더 생활 방식, 그리고 선택의 문제이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0비 노동력 공유 집단에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수확과 같은 계절적인 농사일을 위해 혹은 비정기적으로 화재로 손상된 헛간을 다시 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 아무도 어떤 가족이 얼마나 많이 투입하고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노동력 공유 집단은 도덕적 경제라고 불려온 것의 일부다. 대신에 정산은 사회적으로 규제된다. 그 집단은 단연간의 신뢰와 나눔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북미의 특정 지역 사회에서는 노동력 공유가 사회적 응집성의 주요 경제적 요소이다. 한 가족이 새 헛간이 필요하거나 단체 노동력을 요하는 수리 작업에 직면할 때 헛간 조성 모임이 소집된다. 여러 가족이 도우러 온다. 성인 남성은 육체 노동을 제공하고 성인 여성은 행사를 위한 음식을 제공한다. 나중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같은 사람들을 부른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3 과학자와 예술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든 그들은 똑같은 질문, 즉 당신과 내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주관성이 박탈될 수 있는 사물의 특징, 즉 이상적으로는 정량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관찰자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을 그런 측면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모든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에 도달한다. 다른 한편, 예술가는 자기 자신의 주관성과 자기 독자의 주관성 간의 결합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예술가적 솜씨의 힘에 의지한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틀림없이 마술적인 사고처럼 들릴 것이다. 즉 당신이 뭔가를 매우 열심히 상상해서 그것에 대해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바로 그대로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것이 떠오를 것이라고 당신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예술가는 과학자의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과 정반대인 것을 추구해왔다. 예술가는 관찰자에게 의존하는 현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존재할 수라도 있으려면 인간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4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 공통된 주제 중 하나는 감각적 지각과 합리적 지식 사이의 구별이다. 플라톤 이래로 합리적 이성의 우월성은 그것이 경험에서 참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리퍼블릭에서의 논의가 설명에 도움이 되듯이 감각은 오류와 착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각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합리적 담론만이 착각을 극복하고 참된 지식을 가리키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각은 멀리 있는 어떤 형체가 실제보다 더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논리적 추론을 적용하면 그 형체는 기하학적 원근법을 따르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 보정을 적용하여 이성이 지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도, 그 형체는 여전히 작게 보이고, 문제의 진실은 형체의 지각이 아닌 그것의 합리적 재현에서 드러난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5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많은 과제를 결합할 때 초보자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전문가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광범위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역에서의 핵심 구성 기술은 고도로 숙련되고 더 자동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이러한 각각의 기술은 비교적 적은 인지 자원을 필요로 하여 전문가가 경험하는 총 인지 부하를 효과적으로 낮춘다. 따라서 전문가는 비교적 쉽게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고 많은 과제를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초보자보다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핵심 기술을 수행하면서 달성한 높은 수준의 능숙함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초보자는 각각의 구성 기술에서 동일한 수준의 능숙함과 자동성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전문가가 비교적 쉽고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을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6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잡성의 증가는 전 세계의 안전과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적 대상, 즉 자동차, 비행기, 교량, 터널, 이식형 의료기기와 같은 것들이 컴퓨터 코드로 변해감에 따라 특히 그렇다. 물리적 사물은 점점 더 정보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우리가 타는 컴퓨터이고, 비행기는 수많은 산업제어 시스템에 부착된 비행 솔라리스 박스에 불과하다. 이 모든 코드가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류와 소프트웨어 버그 수 또한 증가한다. 카어니기 멜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보통 코드 1000줄당 20 물결표 쌓인 30개의 버그가 있어서, 5천만 줄의 코드는 100만 물결표 쌓인 150만 개의 잠재적 오류가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코드가 원래 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것을 하도록 이 컴퓨터 버그를 이용하는 모든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의 근간이다. 컴퓨터 코드가 더 정교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버그는 창궐하고 보안은 악화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7 다윈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특별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사회적 환경에서 당혹감과 자의식에 의한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어색하거나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느끼더라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단지 얼굴이 붉어진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피부를 꿰뚫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새빨개질 때 사라지고 싶어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얼굴이 붉어질 때, 그것은 사회적 규범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신호이자 실수에 대한 사과이다. 아마도 우리가 잠시 체면을 잃는 것이 집단의 장기적인 결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누군가가 사회적 실수를 저지른 후 얼굴을 붉히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굴을 붉히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호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8 특정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더 널리 공유됨에 따라 그 관행이 구현하는 가치는 강화되고 재생산되며 우리는 그것들이 제도화된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화는 공식적인 면모를 갖추기도 하는데, 규칙과 프로토콜이 문서화되고 절차가 올바르게 지켜지도록 확실히 하고자 전문화된 역할이 만들어진다. 의회, 법원, 경찰 등 국가의 주요 기관이 일부 전문직과 더불어 이러한 공식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다른 사회기관들, 아마도 대다수는 이와 같지 않을 것인데 과학이 그 예이다. 과학자들은 자기 학문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훈련받겠지만, 좋은 과학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교육받지 않는다. 대신, 마치 착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도제 과학자는 동료들로부터의 흡수, 즉 사회화를 통해 그 역할에 내재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가 그 전문직에 관한 많은 것을 알려주는 가치와 더불어 그 전문직 자체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39 나무가 함께 자랄 때는 각 나무가 가능한 최고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과 물이 그것들 모두 사이에서 최적으로 분배된다. 만약 여러분이 경쟁자로 여겨지는 나무를 제거하여 개별 나무를 도와주면 나머지 나무를 잃게 된다. 그것들은 그루터기 외에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 나무들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소용이 없다. 이제 모든 나무가 그건 나름대로 자라 생산성에 큰 차이가 생긴다. 어떤 개체들은 당분이 줄기를 따라 확연히 흘러넘칠 때까지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한다. 그 결과 그것들은 건강하고 더 잘 자라지만 특별히 오래 살지는 못한다. 이는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숲만큼만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숲에는 많은 패자가 있다. 한때는 강한 구성원들의 지원을 받았을 약한 구성원들이 갑자기 뒤처진다. 그것들의 쇠락 원인이 위치와 영양분 부족이든, 일시적인 질병이든, 혹은 유전적 구성이든, 이제 그것들은 곤충과 균류의 먹이가 된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40 진화 과정은 이용 가능한 유전적 변이에 작용한다.
따라서 자연 선택이 완벽하고 최대로 적합한 개체의 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그보다 생물체는 가능한 가장 적합한 또는 아직은 가장 적합한 상태로 환경에 맞춰지게 되는데, 즉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적합성 결여의 일부는 생물체가 가진 현재의 특성 모두가 그 생물체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환경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다. 진화 역사의 과정에서 생물체의 먼 조상들은 후속적으로 미래의 진화를 제약하는 일련의 특성들, 즉 진화적 짐을 진화시켰을 수도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척추동물의 진화는 척추를 가진 생물체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게다가 현재 생물체와 그 환경 간의 정확한 일치로 보이는 것의 대부분은 제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으로 성공적으로 생활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 없이는 살 수 없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41 물결표 사인 42 많은 협상가는 모든 협상이 고정된 파일을 수반한다고 가정한다. 협상가들은 자주 통합 협상 기회를 제로섬 상황이나 승패 교환으로 접근한다. 허브의 고정된 파일을 믿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통합적인 합의와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안의 가능성이 없는 반대 입장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억누른다. 고용 협상에서 급여가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는 고용주가 7만 달러를 제시할 때 7만 5천 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당사자가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때만 이사 비용과 시작 날짜 또한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급여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을 고정된 파이 관점에서 보는 경향은 사람들이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허린, 더드루와 벤파이어넌의 징역형에 대한 검사와 피고 측 변호인 간의 모의 협상을 포함하는 기발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어떤 참가자들은 개인적 이득의 관점에서 그들의 목표를 보라는 말을 들었고, 예를 들어 특정 징역형을 정하는 것이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참가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효과성의 관점에서 보라는 말을 들었으며, 특정형은 상습적 범행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들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을 들었다. 특정 징역형은 공정하고 정당하다. 개인적 이득에 초점을 맞춘 협상가들은 고정된 파이에 대한 믿음의 영향을 받아 상황에 경쟁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 가치에 초점을 맞춘 협상가들은 문제를 고정된 파이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가장 낮았고 상황에 협력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더 컸다. 시간 제약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은 이러한 흔한 오해의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덜 통합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 MTC 최상위 영어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3 23년 6월 넘버 43 물결표 사인 45 점심 식사 후 쇼핑하러 가자는 어머니의 요청에 앨런은 주저하며 죄송해요, 엄마. 끝내야 할 영어 에세이 과제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서 가자. 내 아빠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 했잖아 라고 고집했다. 앨런은 갑자기 아버지의 생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을 변경하고 어머니와 함께 쇼핑몰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쇼핑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앨런, 아빠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살지 결정했니? 라고 물었다. 앨런은 재빨리 저는 축구화 한 켤레를 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앨런은 아버지가 최근에 아침 축구 클럽에 가입하여 새 축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 가게에 들어가 빨간색 축구화 한 켤레를 골랐다. 선물을 산 후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엄마가 쇼핑하는 동안 저는 카페에서 과제를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앨런은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것은 매진된 상태였다. 그래서 대신 요거트 스무디를 샀다. 카페는 토요일 오후 치고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고, 앨런은 과제를 하기 위해 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잠시 후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고, 남아있는 큰 테이블이 더는 없었다. 학생 중 한 명이 앨런의 테이블로 와서 정중하게 당신이 저 작은 테이블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앨런은 괜찮아요? 어차피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앨런은 신발 가방을 테이블 밑에 두고 서둘러 과제를 챙겼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앨런은 갑자기 그게 분명 카페에 있을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너무 낙담하면서 선물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카페에 전화해 보는 건 어떠니? 라고 제안했다. 그녀가 카페에 전화를 걸어 신발 가방에 관해 묻자 매니저는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앨런에게 자신이 방금 신발 가방을 찾았다고 말했다. 앨런은 생일 선물을 찾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MTC 최상위 영어